오늘 빈자골 계곡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사 국립공원. 네, 오늘 빈자골 계곡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네요. 네, 뱀사골 신성길 입구입니다. 네, 나무 듣기길이 굉장히 아주 좋고요. 숲도 네, 그늘이 잘 이루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뱀사골은 여름에 즐기기에, 물로 즐기는 최고의 장소죠. 네, 이쪽은 아주 숲이 우거져가지고요. 아주 시원하니 좋습니다. 수영 금지구역이에요. 여기서 수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에이, 시원한 계곡물 소리에다가 빽빽하게 찬 나무들 때문에요. 에이, 더움을 정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흔들발처럼 생겼는데 비나 눈이 오면 계곡 주변의 숲을 통해서 계곡으로 물이 모여들고요. 계곡을 따라 힘차게 아래로 흘러간다네요. 이때 돌들이 굴러 내려가면서 커다란 바위가 작은 돌이 되고 결국 모래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곡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이 거칠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큰 바위가 많고 계곡 아래로 갈수록 둥글고 작은 자글들이 많이 나타나고 해서 계곡이 형성된다고 하네요. 아하, 신선 노림이 따로 없습니다. 오룡대 왔습니다. 오룡대 뱀사골 계곡 뱀사골 탐방로 이쪽이 시작점입니다. 네, 이거 왕복길은 약 한 12km 정도 될 예정입니다. 네, 왕교 밑에도 지금 물놀이 즐기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계곡 물소리가 정말 한여름 더위를 싹 씻어줍니다. 네, 이곳 길은 돌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비가 오거나 평상시에도 좀 미끄럽고 발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꼭 등산을 착용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가 타경소에 왔습니다. 네, 여기서 뱀이 목욕을 한 후 허물을 벗고 영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는 곳이랍니다. 네, 이거 뱀사골 계곡은 나무 그늘이 많아가지고 걷기에도 아주 좋네요. 한여름 대회를 아주 깔끔하게 아주 칠 수 있는 곳이 아주 뱀사골 계곡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저 한여름이지만 네, 나무들 아주 퍽하게 차가지고요. 예, 아주 뭐 시원합니다. 나무도 아주 반선마을에서 3km 올라왔고요. 하계태까지 6.2km가 남았네요. 네, 저 계곡 물소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숲길 걷고 있는 모습이 거의 오신 분들이 너무나 멋있고 좋습니다. 운동경 마치 허리병과 같이 생겼다 해서 경서라 간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병풍교. 장관입니다. 길도 완만하고요. 아주 나무가 그늘져가지고 한여름에 오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병풍서에 왔는데요. 깎인 모양이 마치 병풍같이 생겼다 해서 병풍서라 간답니다. 하계택까지 5.2km가 남았어요. 계곡을 멋지게 즐기고 계십니다. 네, 명성교에 왔습니다. 네, 옥류교입니다. 옥류교. 네, 이거 무슨 버섯일까요? 아직 젊은 마음에 기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많은 또 손탑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네, 모두 계곡으로 들어오셨는가. 트레킹 하신 분들 별로 안 계시네요.
대웅교입니다. 대웅교. 제일승교에 왔습니다. 제일승교. 네, 까마득 갑니다. 제일승교. 아, 기가 막힙니다. 다리도 참 많네요. 힘참 움직이 한번 보십시오. 아주 계곡과 계곡을 건너는 다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제승 폭포 어쩌옵니다. 춥죠? 예, 간장소가 지금 아직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적도 뜸하고요. 이 나무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많은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 형태의 계곡들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네, 저는 곰이 출현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은시름을 방불케합니다. 정말 곰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째까 지금 2.8km가 남았는데요. 엄청난 계단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계절까지 2.7km 남았습니다. 예, 계곡과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엄청나게 정말 설치되어 있네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드디어 간장소까지 왔습니다. 예, 간장소까지 왔습니다. 간장소는 화계장터에서 소음을 지고 오신 분들이 오다가 여기서 물에 빠져가지고요. 비물을 마시게 되면 간장까지 시원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